네, 2427님, 동석이 형, 진짜 궁금한데 강호동 형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이제 유치합니다만은 그 대답 안 하셔도 됐는데요. 네. 아니요, 강호동 선배님은 천하장사신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? 당연히. 조직이 보스잖아요. 조직이 보스네요, 제가. 우리 그 김동현 선수 같은 실제 그 프로 선수들은 진짜 다릅니다. 아니, 진짜 그럼요. 다르고, 아, 그럼요. 예,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고 복싱도 오래 했지만 저도 복싱을 거의 수십 년을 가까이 어우, 했는데도 오래하셨네. 그 실제로 복싱 시합 나가는 선수들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하고는 또 틀리고, 아, 다르고. 예, 많이 틀립니다. 우리 김동현 선수 같은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한데 동현이는 세계에서 인정한 아시아에서 제일 센 파이터이기 근데 김동현 때문에. 선수 말고 강호동 씨 예. 얘기하는 아니, 그래서 그렇게 운동 프로 선수들 했던 사람들, 강호동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 근데 사람들은 예. 5921님께서 이게 뭐 어떤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보에 의하면은 UFC 김동현 선수가 연예인 싸움 순위 2위로 마동석 배우님을 꼽았다고 하고 1위로는 강호동 선배님을 또 꼽았다고 해요. 이 순위는 인정을 하시는 아, 그렇게 겁니까? 뽑았나요? 네네네. 김동현 선수가 그렇게 뽑았는 네, 모양이에요? 뽑혔습니다, 이렇게 지금. 고맙습니다, 일단. 일단, 네. 왜 그렇게 된지 어쨌든, 모르겠지만 있는데.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뭐, 과찬이신 것 같고, 네. 아니, 무술로 따지면 또 우리 김무열 씨도 카포에라를 하셨거든요. 아, 카포에라를 하셨어요? 예, 카포에라를. 카포에라 몇년 하셨죠? 오래 하셨잖아요, 그래도. 꽤. 아직 그렇게 오래 안 했습니다. 저한 5년. 오래 하셨네요, 그러면은. 이 카포에라 하면은 또 얼마 전에 끝난 SBS 드라마 열혈 사제에서 예, 그 롱드가 했던 그, 무, 그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거기 나오신다고. 그 카포에라 되게 유명했었는데.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 나오셔서 한 번씩 동작을 보여주고 하셨었거든요. 아니, 사실 카포에라가 굉장히 리드미컬한 사실 격투기여서 이게 진짜 실전에서도 그런 유용함이 굉장히 그럼요. 있습니까? 그럼요, 그럼요. 그러면 한 번은 권투로 한 번은 카포에라로 잠시 좀 대련을 한번 보여주면 아니 잠깐만 김성규 씨는 어떤 실제로 뭐 배워보신 거 있어요 무술 중에 마이크를 좀 대시고 네 지금 저희끼리 얘기하는 아니, 게 운동 아니어서 굉장히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날렵하실 것 같아요 도망을 잘 쳐요 달리기 뛰는 거 잘 뜁니다 런웨이 네네네 싸움은 잘 못해요. 이제 아 도망치시는 걸 잘 도망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아까 킹덤에서 역할도 엄청 못 쳤잖아요. 네 맞아요. 맞아요. 저 그 역할 되게 김효진 씨, 김성규 씨도 킹덤에서 엄청 잘 뛰셨는데 100m 혹시 몇 초를 뛰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. 아 지금 어렸을 때밖에 안 재봤는데 한 그래도 한 12, 13초를 뛰었던 것 같아요. 엄청 빠르시네요. 고등학교 때까지는. 진짜 잘 아 진짜로? 달려보고 싶은 모양이에요? 아니요, 저희 그 악인전에서 이제 달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. 네, 저희가 같이 뛰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천천히 뛰라고 페이스 조절을 시켰었어요. 아 그러면 이쯤에서 복싱 그리고 카포에라 그리고 달리기 함께 한번 왜 영어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냥 나가서는 마시고 제자리에서만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네네. 예. 저쪽에서 우리 김성현 씨가 카메라 밖으로 싹 사라지면 진짜 뻔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요 앞으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. 예, 자 저쪽에서 이렇게. 예. 자 영화 홍보를 위해서. 자 영화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자 김성규 씨가 뛰어가시면 우리의 카포레라 동작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펀치 동작을 이제 마동석 씨께서 보여주겠습니다. 예. 그냥 한 번만 이쪽으로 싹 뛰어가시는 거예요.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자 영화 홍보를 위해서 자 악인전 대박 자 악인전 대박입니다 자 진짜 빠른가 보다 보자 자 됩니다 와 진짜 빨라 와 나 이어서 카포에라 가겠습니다 자 카포에라 동작 갑니다 카포에라 자 마지막으로 복싱 한번 잠깐 일어나 제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이야 마동석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춤추는 것 같았어요 애교 저는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죠? 오늘 시키실 거라고 제가 올 때마다 시키니까 예.
혹시 저번에도 시켜서 했죠? 저번에도 묽은 아무도 썼어. 아 근데 오늘 동작 멋있다. 혹시 김정규 씨는 아, 오늘 이렇게 뛰실 줄 아셨어요? 아니, 샵을 괜히 갔다 온 것 같아요. 네, 더 잘 뛸 수 있는데.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 뛰어주셨어요. 월드쇼 13년 역사상 이렇게 전력 질주는 처음입니다. 가장 빠르셨습니다. 역사상.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. 저희 많이 뛰어다니거든요. 좁은 데서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. 모델 분들이 나와서 간혹 워킹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, 네. 아 이렇게 전력 진출은 진짜. SBS 방송 중에 뛰었던 분들 중에 가장 빠르신 분이에요. 예예예예. 런닝맨보다도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.